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장풍이가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얘들아,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자, 뭐. 계획을 잘 세우자. 겨울방학 허투루 보내지 말자.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진실되고 좀더 생생한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고자 장풍이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풍이 그 개인 SNS 계정에 무물보라고 하는 스토리를 딱 올렸어요. 겨울방학 학습법,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고민되고 어떤 것들이 궁금합니까? 질문 던져주세요! 했더니 24시간 오픈이 되거든요? 거기에 질문이 100여 개 이상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얘들아, 여러분들이 장풍에게 던져주신 이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즉석으로, 즉흥적으로 지금부터 답변을 달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을 즐기고 싶은데 며칠 후부터 3분 카레 같은 거 먹잖아. 3분만 있다가 공부하세요. 겨울방학을 즐긴다라는 거 얘들아, 매일 즐기는 거 재미없어요. 그냥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다가 순간순간 그 30분 1시간의 그 짬, 야, 그게 진짜 재밌는 거야. 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만 놀자. 이건이야, 이건 진짜 재미가 없어요. 뭔지 알겠지? 그 공부의 재미도 느끼고, 공부 사이에 휴식의 재미도 꼭 느끼는 겨울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자,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 당연히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난이도부터가 달라. 그리고 양부터가 달라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커리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씹어먹기 강의도 있고, 너마마 백신 강의도 있죠. 통합과학 백신 강의도 있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1단어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중학교 과학을 복습할 것이냐? 얘들아, 중학교 과학 3년 배운 그 과학을 어떻게 한달 안에 복습을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복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통합과학 1단어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통합과학 1단원 안에는 중등과학과 70% 이상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과학의 복습과 통합과학의 예습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 통합과학 1단원을 좀 꼼꼼하게 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그냥 통합과학 배신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야? 아이디어가 혹시 장풍 마다니? 마더? 나 진짜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4단원을 그 겨울방학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4단원을 다 끝낸다? 아, 너무나 너무나 힘들죠.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통합과학을 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아야 될그 시험은요, 우선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100점 맞지 않으면 기말고사 때도 100점 맞을 확률이 더 떨어지죠. 하지만 중간고사 때 100점 맞잖아? 그러면 기말고사 때 100점 맞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왠지 알아? 통합과학은 연계돼 있거든. 전체적인 통합과학의 내용을 다지는 건 너무나 베스트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발 2단원, 요 2단원까지는 꼭 마스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라는 5번을 들어서 필기를 한다. 일시정지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필기를 한 다음에 계속 누르고 다시 플레이 누르고 필기한 다음에 일시정지 누르면서 필기하고 플레이하고 일시정지. 이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야, 공부 습관, 그리고 공부 어떤 이 자세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번 겨울방학 때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것. 얘들아, 잠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나는 공부와 잠이라고 하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잠도 하나의 공부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을 3시간 자라, 4시간 자라, 1시간 자라, 아니면 밤새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잠을 오랫동안 잔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하루 8시간을 자요. 그럼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90년을 살았어. 3분의 1을 잤다는 거잖아. 30년을 누워 있었다는 얘기네?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울 수 있죠. 하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정의합시다. 잠은 많이 자고 적게 자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늘 계획한 것들을 모두 다 끝냈을 때 자는 걸로 합시다. 얘들아, 집중을 해야지만 사실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크죠, 그죠? 집중한다는 것은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딴 생각을 안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장풍이 같은 경우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장풍이는 선생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농담까지 적었습니다. 왜? 농담까지 노트에 적잖아? 그러면 노트를 나중에 복습할 때그 장면이, 그리고 그 해설, 그 설명이 막귀 속에서 막 왕왕왕 라이브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기 위해서 얘들아, 선생님 장풍이가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까지 다 농담까지 적어. 싹다 적어. 눈을 크게 뜨고. 그러면 집중이 생깁니다. 생명부터 돌릴지 지구부터 돌릴지는 나는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반찬이 얘들아 맛있는 반찬이 나오고 맛없는 반찬이 나왔어. 영은쌤은 맛있는 반찬부터 먹어, 맛없는 반찬부터 먹어? 맛없는 거부터 먹고 맨 마지막에 그걸 희열을 느끼는구나. 선생님은 맛있는 반찬부터 먹어요. 왜? 배고픈데 더 맛있거든. 이거야! 생명을 돌릴지 지구과학을 돌릴지 생각해봐. 너희들이 얘들아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돌릴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돌릴지 그건 얘들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다 돌려라! 되니? 둘다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겠지요? 공부가 왜 어렵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왜 힘들지 알아? 어색해서 그래요. 얘들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색한 거,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얘들아, 뭔가 좀 익숙한 애들이야. 그러면 그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뭘 해야 됩니까? 그래, 한 번도 보고 두 번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예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습이라는 과정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봐. 자신감이 생겨요. 예습은 얘들아, 필수야. 여러분들의 이 성적 자신감을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 수많은 전국의 풍마니들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진지할 거예요. 당연히 장풍이도 진지합니다. 왜냐?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공부해야 될 시간이 바로 겨울방학이죠. 장풍이가 이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들아, 겨울방학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계획을 세웠다면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신다면 겨울방학 정말 여러분들의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풍이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이 많을 땐 어떻게 된다?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과학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장풍이는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갑진년.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더 복, 내복다 가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만이 forever!